명심보감 정기편입니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심가 일이 연정 형 불가 불로요. 마음은 이 일자는 이게 느긋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은 느긋이 할 수 있을지라도 형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신은 육체는 불가 불로요. 수고롭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은 느긋하게 몸은 빠르게 뭐 그런 말이겠죠. 도 가락이 연정 신 불가 부르니 도는 즐길만 하지만 몸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즐기긴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어려움 같은 것을 걱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 가락이 연정 신 불가 부르니 형 불로즉 태타 입회하고 형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즉 내 사지 수족을 부지런히 놀리지 않으면 태타 입회하고 게으르고 게으름이 게을러서 쉽게 폐 가려진다는 뜻은 뭡니까? 쉽게 망가지고 신 부르즉 당신 몸으로 걱정을 하지 않으면 황음 부정이라. 이 황이라는 건 이 거칠 황자인데요. 이게 옛날에 지금 말하면 이게 오락에 빠진다든지 잡기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이 황입니다. 음은 색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나고 그런 데로 돌아다니는 것이 음입니다. 황음 부정이다. 황음한 짓이 정해지지 않는다. 고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신 부르라 했으니까 자기 상황이 아주 극도로 나빠졌다 할 때는 꼭 술에 빠질 수 있지요. 그렇잖아.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꼭 가는 게 을에 술 먹고 저길 걸음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다 황음부정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로 일생어 노이 상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자는 편안함입니다. 마음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은 수고롭게 몸을 수고롭게 하는 데에서 생기고 거기서 생기지만은 상휴 항상 이 아름답게 되고 낙생어 위 무염하나니 즐거움은 근심하는 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에서 나오는데 무염 싫어하지 않게 되나니 일락자는 우루를 기가 망와 편안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근심할 것과 수고롭게 할 것을 어찌 가히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불문인 집이하고 귀로는 다른 사람의 비 그릇띔이죠. 다른 사람의 그릇띔을 듣지 말고 목불시 인지단하고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며 구불언 인지 과라야 입으로 남의 잘못을 말함이 없어야만 석이 군자니라. 이 석이라는 것은 거의서자입니다. 거의서 거의기 아마 거의 그 정도는 돼야 군자라고 하겠지 이런 뜻의 말입니다. 경행노개발심가일이연정 형불가불로요. 도가락이연정신불가부르니 형불로즉 태타입회하고 신불로즉 황음부정이라. 고로 일생어 노이 상휴하고 낙생어 우이 무염하나니 일락자는 우루를 기가망호와 이 불문 인지 피하고 목불시 인지 단하고 구불언 인지 과라야 석이 군자니라.